4강을 갔습니다. 예. 네. 이번 경기 한 세트만 따르면 정말 세 번이나 4강에 가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고요. 욕심이 이제 나죠. 우승 욕심. 맞습니다. 네, 최후의 떨궈버리고 네,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은씨와 앞에까지 갔고 네. 주변에 놓고 냄새 맡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까지가 이번 시즌의 스타리그에서 개인적으로 올해 이 경기들이 예. 100입니다 진짜. 와. 정말 치열한 그리고 정말 볼 거 많고 네, 그리고 엄청난 대전이 지금 김대엽과 변희라 선수 손에서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한발 앞서는 김대엽 선수의 어깨를 잡아채면서 같이 맞출 수 있을지 아니면 김대엽 선수가 멀리 달아나서 4대 천왕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두 선수의 경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세라스파에서 펼쳐집니다. 현재 8시 위치한 빨간색 테란 변현우 선수입니다. 네, 먼저 앞서 나갔지만 김대엽 선수에게 2패를 안고 있는 현현우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선수입니다. 4시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입니다. 아, 기분 네. 많이 좋아 보이는데요. 얼굴 표정이 많이 풀렸어요. 이제 긴장이 풀린 듯한 모습 김대엽 선수입니다. 이 경기는 김대엽 선수가 승리했지만 1, 2경기 봤을 때 오늘 변현우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3경기에 김대엽 선수가 반응을 하지 못해서 초반에 지뢰가 터졌을 때 야 이거는 야. 오늘 변현우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보시는 분들도 아마 대단히 네. 올라가겠네 이렇게 하셨을 텐데 와. 아직 그쵸 예상을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대엽 네. 선수가 따라 붙는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 진짜 김대엽은 김대엽입니다. 예. 후반 들어서 김대엽의 강점이 그대로 살아나오고 있어요. 아, 야 진짜 김대엽 선수 무서워요. 초읽기, 판단, 그리고 오히려 견제, 역공, 본대의 그 흐름, 상대방을 자원수급 메말르게 하면서 옥죄는 모습까지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자신의 일꾼이 죽어도 그냥 쿨하게 넘기는 그런 여유까지. 쿨한 남자예요. 그렇죠. 많이 잃어봤으니까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단단하다는 말이 부족해서 네. 땡땡 탄탄 뭐 이런 용어를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변현우 선수는 정말 경기를 거의 지지치기 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은 굉장히 멋있네요. 끝까지. 네, 그 되게 상징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0. 네. 자원이...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네. 끝까지 쓰러지면서도 펀치를 내미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원이 0이 될 때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마 자원 0이 되면서도 생산을 계속 했을 거예요. 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 눌러지진 않지만. 그렇죠. 네. 뽑을 순 없지만 그만큼 경기에 몰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끝적의 모습들이 결국 역전을 해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그럼요. 만드는 거거든요.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그로기 상태에서도 네. 뭔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 자, 그 모습이 이번 전장에도 이어질지 일단 좀 상기된 모습의 변현우 선수의 얼굴이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방송 경기를 한국에서 많이 하진 않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변현우 선수를 응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끈기와 열정, 그렇죠. 패기와 네. 뭔가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네. 그리게 만드는 네. 특히나 지금 2대상에서 그런 그 모습들을 변현우 선수에 기대해볼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김대호 선수의 그런 그 후반의 집중력이 한 번 더 나온다면 과연 어떤 테란 선수가 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단단했습니다. 정말 강했어요. 사이오닉 이동으로 해병의 숫자를 체크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 뭐 아주 깊숙이 상대방의 본진 쪽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병영 위주의 플레이구나라는 것쯤은 알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퇴각하는 사도의 모습, 그림자로 하여금 상대방을 읽고 빠지는 날이 서 있는 김대호. 자, 건설로봇은 앞쪽에 일단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전략도 변현우 선수가 한 가지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은 3병형, 한 번은 원어넌 이런 식으로 변화무쌍의 경기를 많이 준비를 해왔네요. 자, 건설 러버스 들어가자마자 파괴가 됐고 자, 일단 변현우 선수와 김대엽 선수 전투자극제 눌러주고 전멸 업그레이드 김대엽입니다. 반응도 두 동을 좀 빨리 달았죠. 네. 그거 변현우 선수가 예전부터 뭐 예선을 할 때부터 정말 밀어왔던 전략 중에 하나인데 거의 보병의 힘만으로 네. 거의 양으로서 뭐 상성 유닛을 때려잡는 그런 플레이를 변현우 선수가 좋아했어요.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좀 이른 타이밍에 오히려 군수공장보다 반응으로 더 빨리 달았습니다. 보다 더 많은 양의 병력으로서 압박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전투자극제 타이밍도 잡았고요. 자, 반응도 두 개나 올라가는 것도 봅니다. 김대엽 선수
해병에 대한 무한 신뢰도 있고요. 네. 컨트롤이 잘 되다 보니까 해병만 많이 갖춰지면은 수비 공격 다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변현호 선수입니다. 정말 그 테란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변현호 선수예요. 공격적인 성향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자원분간계 하나 나와서 탑승 사도 그리고 이동합니다. 자, 모든 것들을 정찰도 보초도 지금 해병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렇죠. 김대엽 선수가 상대방의 의도를 알면서도 트리플을 좀 빨리 가져갔는데 이런 액션들을 통해 진출 타이밍을 늦추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막을 만한 태클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 뭐 추가적인 태클을 따로 타고 있진 않죠. 네. 자, 본진이 넓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찌르기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 맵에서는. 예. 근데 변현호 선수도 최대한 넓게 시야골을 하기 위해서 보급골을 최대한 넓게 지어놨죠. 네. 자, 측면 공격을 생각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 네. 앞서 경기에서도 이런 식의 공격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효타가 되는, 적시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정면은 전멸 추적자, 그리고 본진 위는 사도. 근데 이 견제로 너무 재미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트리플. 1번은 늦추는 거예요. 네. 못 나오게 하는 게 1번이고요. 빈팀 있으면 그때 재미를 봐야지. 또 분광기 잡히고 추적자가 소수나마 끊기게 된다. 그러면 한 번에 끝납니다. 한 번에 밀려요. 생각보다 병력이 변현호가 많거든요, 지금. 자, 일단 앞쪽 공격과 또 뒤쪽 공격. 네. 확실한 곳에서의 견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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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을 돌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김대엽이거든요. 지금 당장 만약에 저 병력이 잡힌다, 이거 대각선도 아니고 가로예요. 그렇죠. 그냥 끝납니다. 막 달리죠. 네. 빠르게 또 추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네. 컨트롤 진짜 좋았습니다, 김대엽 선수. 네. 네. 이에 맞서는 변현 선수의 방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신감이 네. 되게 생긴 것 같아요, 김대엽 선수는. 네. 와, 그리고 아예 병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네요. 근데 지금은 뽑아요. 확실한 타이밍이에요. 네. 지금 가면 아직 불멸자나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준비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트리플이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병력의 양이 많습니다. 예. 이걸 또 우회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김대엽 선수이긴 하지만 일단 지상이 거리 굉장히 가깝거든요. 순식간에 당도합니다. 네. 병력은 진짜 진짜 많습니다, 변현우. 네. 자, 이걸로 그나마 병력을 좀 잡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예. 그래서 앞서 그 차원분간계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네. 컨 신경 못쓰게 최대한 상대방이 들어올 때쯤에 앞마당 들어가서 견제해줘야죠. 김대엽 넓게. 김대엽 선수 진영이 좋겠네요. 앞전면 점타. 앞전면 폐하 경기가 있었거든요. 의료선을 잘 끌었어요. 먼저 끌어내는 의료선. 네, 의료선 잘 끌었습니다. 와우. 이런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이거 네, 있지요. 여기 있는 병력이 빨리빨리 합류를 해야 됩니다, 변현우도. 예. 자, 차원분간계 병력들을 잡아냈습니다. 차원분간계는 잡지 못했고요. 네. 네. 되게 근데 아슬아슬하게 김대엽 선수가 전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렇죠. 네, 의료선을 잡아줘서 그나마 다행이고 분광기가 예. 살았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타이밍을 잘 넘겼습니다. 네. 김대엽 선수가 상대방의 의료선이 쌓이지 못한다면 그만큼 정면 쪽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테란이 예. 광자가 충전도 쓰지 않았고요. 방금 타이밍에 예. 그리고 네, 뭔가 나올 만한 타임 계속 지금 변현의 컨셉은 나오면서 공격을 하면서 뭔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 분광기가 살아있어서 거기에 신경을 변현호가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게 정면에 나간 이 병력들을 컨트롤 원활히 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여기는 잡히죠. 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소환되면 또 이렇게 뒤쪽으로 네. 갈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많은 병력을 여기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자, 전면! 전면! 자, 전면 쪽에 네. 자, 이거 김대현 선수 불멸자 먼저 잡혔어요. 자, 진영 좋지 않습니다. 추적자 뒤쪽으로 빠지고요. 네, 근데 방금 전에 의료원이 한 개였었는데 예. 네, 방금 전 교전은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분광기에 잡혔어요. 자, 분광기 또 신경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김대엽 선수가 네. 근데 방금 전에 분명히 3불멸자에 파수기와 추적자 여럿이 있었거든요. 예. 테란이 의료선이 한 개였고 네. 근데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교전에서 대패를 냈네요, 김대엽 선수가.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불멸자를 찍어서 잡아내는 변현우 선수였고 차원무관계도 잡아냈고 네, 자, 그로 인해서 불멸자가 지금 한기가 있습니다, 김대엽 선수는. 좀 많은 걸 지금 잃고 있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예. 자, 앞쪽에 사도 견제 시도하고 있지만 또 막아낼 수 있고 이렇게 변수가 줄어들게 되면 또 병력이 또 뭉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가까워서 변현우 선수가 계속 공격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 두번 수비해서 대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 지뢰까지. 그리고 토스가 지금 스플래시 유닛이 아예 전무한 상태예요. 네. 아까운데요. 자,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 변현우. 자, 조범 길머. 이거 네. 뒤에 병력 더 오거든요. 예. 기차행사처럼 지금 오고 있어요. 와, 지뢰 있어요. 풀 빼야 됩니다. 아, 진짜 기차 오듯이 오고 있습니다. 네, 가깝거든요. 네, 분광기가 잡혔으니까. 시선을 잃어도 없죠. 그쵸. 그냥 여기다가 랠리 찍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환승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가서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의료선까지 위쪽에 병력 양이 계속 늘어납니다. 아, 근데 지뢰 또 있고요. 모두
그리대질 못하는데요, 김대호 선수가? 자, 붙지 못하는 김대호. 자, 폭풍이 나오기 전에 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야, 몰아붙이는 변현호. 자, 이거 거의 마지막 승부수로 한번 싸워야 되긴 하거든요. 뒷걸음질 치는 불멸자. 근데, 네. 고위기사 있나요? 고위기사가 있나요? 폭풍이 돼도 고위기사가 없잖아요. 고위기사 없어요. 네. 사도만 지금 15개. 이거 지뢰 3개가 없었으면 뭔가 해보겠는데 지뢰 3개에 지금 의외성이 있거든요. 예. 이쪽으로 지금 사도가 달려들지는 못합니다. 네. 관측선이 있긴 한데 지뢰 코를 빼는 것도 일입니다, 지금에는. 네. 신경쓰게 너무나도 많죠. 의료선도 많습니다. 자, 그럼 해방선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성적도 막혀서요. 예. 병력 환산하는데 어렵고요. 오오. 자, 병력 생산해야 된다. 자원 1200까지 올라왔고요. 자. 예. 자, 한번 소환. 자, 이번에는 연결체까지 거리가 닿습니다. 변현 선수의 공격. 아, 근데 병력이 뭉쳐야 되는데 예. 김대호 선수 병력이 합류를 못해요. 양분돼 있죠. 네. 지뢰 또 왔어. 아, 지뢰. 여기 지뢰 막아버리는데. 와. 선긋기 들어갑니다. 자, 지뢰쿨. 네, 해방선까지 왔습니다. 아. 이번에 아래쪽에는 병력 고립되는데요. 네, 이걸 막으려면 스플래시를 시사해야 돼요, 프로토스를. 자, 따로따로 들어, 따로따로. 아~ 지뢰! 야! 관측선 터졌고요. 다시 한 번 더 지뢰! 야! 자신의 병력이 죽는 걸 보면서도 이제는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의 병력. 네, 발만동동. 각객 역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 있게 변현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예. 격파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지뢰가 진짜 많아요. 네, 보이지 않아요. 지금 쿨을 전멸 쿨을 지뢰 쿨 빼려고 쓸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사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그냥 사냥이 나서고 있는데요, 변현호. 자, 김대현 선수 양보되면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규모가 달라요. 아, 네. 병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규모 달라요. 네, 컨트롤에 크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병력 차이가 납니다. 네. 자, 전멸하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태워서 빠지는 변현호. 야, 이득 많이 보면서 또 나오는데요, 변현호. 아, 뒤 일꾼 쪽으로 파고들고요. 역시 마지막 세트 가야 재밌죠. 그렇죠. 자, 지뢰가 일단 김대현 선수 쪽으로 탑타는 신경 썼습니다만 어렵고 본진 쪽으로 올라가는 변현우 선수 변화무쌍한 공격입니다. 앞마당 쪽도 병력 많이 왔어요. 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를 막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변현우 선수 병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환. 변현우 선수가 지금 앞쪽에 뭐 양분된 병력 자체 규모가 다 커요. 네,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고 이거 지형상의 이점도 많이 변현우 선수에게 있었습니다. 아, 지뢰 해방선까지. 아. 네, 일꾼은 아, 사도에 사도가 지뢰에 맞아 다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본대에서 내려면 여기까지. 지지. 2대2 만들어낸 변현우 역시 변현우입니다. 네, 역시 패자 4라운드 최종 6강쯤 되면은 일방적인 경기보다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마지막까지는 가는 경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와, 네. 진짜 재밌어요 오늘. 아, 오늘 경기가 대박이네요. 와, 네. 오늘 대박인데요. 네, 오늘 진짜 이번 시즌 가장 멋진 경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와, 마지막 경기가 어떨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변현우가 절대 물러설 수,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러서게 되면 예.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시즌 끝입니다. 이게 끝이다 보니까 네. 끝까지 열정적인 모습. 앞서 변현우 선수 칭찬할 때 끊임없는 그 열정과 패기 때문에 팬분들이 다 동요하게 되면서 이제 응원을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틈을 만들어낸 변현우 선수거든요. 김대엽 선수 또 얼굴이 또 긴장됐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산전이 변현우니까요. 네, 김대엽 선수도 정말 그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9년차 베테랑 프로게이머이지만 예. 이 변현우라는 그 온라인 초고수 와. 이런 선수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정말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밌네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힘든데 자 김대형 선수를 응원하신 많은 분들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경기가 빨리 보고 싶을 정도로 이 두 선수의 진짜 혈전이 정말 대단하고요.